정부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이용하곤 있지만 부족한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앞선 영상에서처럼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뇌병변 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 A씨는 혼자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심사를 통해 매달 일정 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 아들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통해 월 390시간의 활동 지원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90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나면 다시 A씨는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면 그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했죠. 밤낮으로 아무래도 좀 잠 못 자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지. 그러던 중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11호 지원되는 100시간을 추가로 받았고 올해 100시간이 또 추가돼 총 200시간을 지원받아 활동 지원사를 더 오래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맘 놓고 뭘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밖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국비 지원 대상자 중 기능 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월 100에서 최대 35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24시간 동안 케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서울시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만족을 하고.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4.7% 증가한 2조 2,84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서울시도 이번 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 이분들을 발굴하고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은 결코 놓을 수 없는 희망입니다. 조금 더 쉴 수 있는 거 그거죠. 도와주시는 분이 조금 더 오래 계시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죠.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